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청년 취업이 어려운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전북 지역은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졸업과 동시에 이른바 백수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소지섭 씨는 아직까지 취업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각종 자격증을 따고 활발한 대외 활동을 했지만 높은 취업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작년 이렇게 하반기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준비했는데 취업문이 확실히 좁은 게 사실이고요. 또 이제 상반기에 다가오는 또 많은 공채 가운데서 잘 준비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전북 지역의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34%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대졸자 10명 중 7명은 졸업과 동시에 백수 대열에 합류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대학 입학자가 가장 많았던 2010학번부터 12학번 학생들이 올해부터 취업 시장에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면서 취업 빙하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채용 인원을 갈수록 줄이고 있습니다. 300명 이상 대기업의 상반기 채용 인원은 2만 9천여 명으로 최근 8년간 최저 수준입니다. 여기에 청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 내 일자리가 적다 보니 타 지역으로 떠나는 학생들이 많아 노동시장의 환경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아주 큰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많아서 학생들을 흡수하면 좋은데 큰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려운 면이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도 2년 전에 비해 22%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 지역 가계빚이 21조 원을 넘는 가운데 빚에 고통받는 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채무를 조정해주고 악성빚을 탕감해주는 등 금융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아들이 자신 몰래 금융기관에서 빌린 2,300만 원을 떠안은 김모 씨. 빚은 원금의 두 배가 넘는 6천만 원으로 불었고 수년간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 미치죠. 돈이 나올 때가 있어야죠. 맨날 넘게 시달렸구나. 시달리면서야 진짜 죽어버리고 싶은 만들어. 전주시가 금융복지 상담소에 문을 열자 빚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5달간 630명이 찾았고 70%가 4, 50대 중장년층의 가장입니다. 카드를 쓰면서 이 카드의 부채가 쌓이다 보면 카드론을 쓰게 돼요. 근데 카드론을 쓰다가 또 그걸 못 막으면 제3 대부업체로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 돼버리는 거죠. 전주시가 올해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해 채무액을 줄여주고 파산 절차를 도와줄 관제인 선임도 무료로 지원합니다. 적은 금액의 악성빚을 탕감해줘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업도 펼칩니다. 종교단체 등의 기부를 받아 부실 채권을 사들여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입니다. 결국 사회 문제로 유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 문제가 계속 그런 그 빈곤층이 늘어난다는 자일 때는 사회가 불안하게 되고요. 그런 빈곤층을 좀 줄여보고 이런 악순환을 사전에 좀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개인의 금융 문제를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돕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의 자살 예방 기관이 최근 처음으로 자살 시도자를 조사했더니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자살자의 두 배가 넘는데요.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전북에서는 49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지만 해마다 500명 남짓한 이들이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전북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처음으로 전북의 응급 의료기관 2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만 1,090여 명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아 충동적이기보다는 계획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시도하는 횟수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월별로는 보니까 9월이나 6월, 7월 이 정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살 시도자는 대개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재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자살 시도자가 병원을 찾을 경우 자살 사례 관리팀과 연결하고 퇴원 뒤에는 자살 예방기관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고를 바꾼다든가 생각을 바꾸게끔 돕는다든가 뭐 치료를 연결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연결해 준다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하지만 아직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살 시도자들에게 자살 예방 수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자살 시도자들이 자살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 임피면의 한 육계 농가에서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농가에서 폐사한 닭 3마리를 검사한 결과 H5 항원이 확인돼 닭 6만여 마리를 매몰하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다음 주 초쯤 나올 예정입니다. 전북에서는 지난주 토요일 이후 고창과 익산, 군산에서 닷새 동안 3건의 AI가 잇따라 AI의 빠른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투자가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2005년에 86%였던 채권자산의 비중을 2015년에 57%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12%였던 주식자산 비중은 32%로, 0.5%였던 대체투자 비중은 10.7%로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투자는 수익률 증대에 효과적이지만 투자 위험도 커지는 만큼 전문 인력을 더 늘리고 이 과정에서 전북 출신의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내초동 폐기물 매립장이 오는 5월부터 쓰레기 반입을 제한합니다. 군산시는 내초동 폐기물 매립장 1, 209의 사용이 종료됐고 309의 경우 86%가 매립되는 등 포화 상태에 이르러 오는 5월부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2020년까지 쓰레기 소각장을 완공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 낮 최고 기온 영상 9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부안군 나눔이 근농장학재단이 올해 상반기에 대학생 500명을 선발해 장학금 6억 원을 지원합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4월 12일까지며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6월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제13회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오는 11일부터 이틀 동안 운이람 반이람 삼거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건강 걷기와 송어 잡기, 가수왕 선발 대회, 고로쇠 채취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장수군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9억 원을 들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예방접종실과 상담실, 운동처방실 등을 갖췄습니다. 제이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